마늘은 알리신, 셀레늄, 알릴, 디설파이드 등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항암 및 항염 작용을 한다. 매일 마늘 서너 쪽을 생으로 먹으면 좋다. 자극적인 냄새와 매운맛이 꺼려지면 살짝 익혀 먹어도 괜찮다. 사과. 사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인 펙틴은 장내에 유산균을 많이 만든 다음 변을 통해 유해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당, 농약 등의 유해물질을 내보내니 장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대장암 발생 위험이 줄어든다. 사과의 껍질에는 유효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기 때문에 식초 한두 방울을 떨어뜨린 물에 사과를 23분 담갔다가 깨끗이 헹궈 껍질까지 먹으면 좋다. 녹차. 녹차 떫은 맛 성분인 카테킨은 항산화 효과가 크다. 카테킨의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 성분은 암세포의 증식을 절반까지 떨어뜨리고 치매를 예방하기도 한다. 녹차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싶다면 차나무에 어린 새순을 갈아본 말로 만든 말차를 추천한다. 우리가 흔히 먹는 녹차 티백은 물에 우려 먹지만 말차는 가루를 직접 물에 타서 먹기 때문에 녹차의 좋은 성분을 온전히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양파. 양파는 지방 함량이 적고 단백질과 칼슘은 풍부하다. 무엇보다 양파의 알릴, 프로필 디설파이드라는 성분은 발암물질의 독소를 제거하고 퀘르세틴 성분은 세포 손상을 막아준다. 하루 반 개 이상 양파를 먹기를 권한다. 양파는 익혀 먹어도 성분 변화가 없다.